자, 이미지를 보면 이제 아이폰으로 대중교통에서 결제해보세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더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더라고 저희가 아이폰 영상을 많이 못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아이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플페이 교통카드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리고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애플워치 10의 디자인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인데 그래도 두께나 크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올해 애플워치 10은 코드명 N217과 N218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전망인데요. 두께는 조금 더 얇아지고 크기는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현재 45mm와 49mm 모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49mm 같은 경우는 2인치 크기의 화면 탑재가 예상되고 있어요. 화면 크기로만 본다면 지금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도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10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울트라 3의 출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울트라 3는 이전 세대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애플워치 10과 울트라 3에는 새로운 칩셋이 탑재될 전망인데요. 이건 S9 칩셋을 조금 더 발전시킨 프로세서로 지금 당장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향후에 AI 기능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뭐 요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애플이 올해 출시를 목표로 애플워치용 고혈압 감지 기능과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순조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고혈압 감지 기능은 테스트 과정에서 뭐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현재 들리고 있고요.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애플워치에 법적 분쟁 중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센서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인데 애플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항소 중입니다. 근데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은 혈중산소 포화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애플이 제대로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9월 이전에 마시모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거나 이 혈중산소 센서를 혈중산소 포화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꾸는 뭐 이런 걸 좀 증명해야 애플워치 출시에 맞춰서 제대로 기능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능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 지인분들도 좀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게 굉장히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크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좋은 기능들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플페이 교통카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애플페이 교통카드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추가 소식이 새롭게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를 애플페이에 지원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 카드사로는 신한카드가 유력하고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사업자들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죠.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죠. 이거는 수수료와 결제 방식이 얽혀 있어서 이런 건데 아무튼 이번에 티머니 앱에 홍보 이미지가 하나 유출이 되었어요. 자, 이미지를 보면 이제 아이폰으로 대중교통에서 결제해보세요 이런 문구가 있죠. 이것과 함께 아이폰을 버스에서 결제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 앱 이미지에서도 애플페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뭐 합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닌데 뭐 개인적으로는 합성이 아니면 좋겠는데 합성이라는 의견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합성일 수도 있지만 뭐 그동안 나온 소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애플페이 교통카드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와 애플페이의 연동을 11월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 모으는 소식이었고요. 앞으로 또 추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iOS 18의 퍼블릭 베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발자 베타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 베타 3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퍼블릭 베타는 이 개발자 베타 3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번 퍼블릭 베타는 사용자 맞춤형 설정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제어 센터가 새로워졌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콘들의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보면 매번 고정이 돼서 바꿀 수 없었던 이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 버튼 있죠. 이거를 이제는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앱도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 화면도 이제는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이콘들의 컬러나 위젯의 컬러 역시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앱 잠금 기능이나 아이폰 미러링 같은 기능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쉽게도 애플이 그렇게 강조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이 기능은 사용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아이폰이 나오는 시점쯤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iOS 18 업데이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크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이폰 미러링이에요. 사실 다크 모드가 뭐가 새롭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다크 모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이 아이콘 같은 거는 다크 모드로 바꿔도 변경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아이콘까지도 다 변경이 돼요. 다크 모드로. 그래서 훨씬 더 일체감 있는 느낌으로 이 홈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아이폰 미러링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iOS 18 영상을 할 때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내 맥에다가 그냥 실시간으로 띄워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맥북 앞에서 거의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맥북을 사용하면서 아이폰을 항상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을 미러링 해놓으면 내 아이폰에 오는 알림들이 이 맥북에도 그대로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솔직히 너무 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완성도 면이나 뭐 실용적인 면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6에서는 배터리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16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40W의 고속 충전, 그리고 20W의 맥세이프 충전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15 시리즈의 충전 속도를 보면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최대 15W, 유선 충전 같은 경우는 최대 27W입니다. 물론 27W도 뭐 고속 충전이라고 하면 고속 충전은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면 막 어떤 거는 60W도 되고 막 가끔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말도 안 되는 충전 속도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충전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 주는 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올 아이폰의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예상 배터리를 보면 플러스 모델만 배터리가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배터리가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배터리 충전 시간이 뭐 크게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어쨌든 40W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충전 속도는 확연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모델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약간 애매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플러스의 장점이 바로 배터리였죠. 근데 이 배터리마저 좀 작아지게 된다면 아마 좀 여러모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테크 소식들을 다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이 얼마 안 있으면 곧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갤럭시로 이제 떠들썩하긴 한데 뭐 조금 더 있으면 또 아이폰으로 떠들썩해지겠죠. 아무튼 아이폰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